그러면 정유라의 테두리 표시도 아니고. 그러니까 최순실, 최서원 씨가 의미가 있다는 근데 거죠? 지금 최서원 씨도 말씀은? 마찬가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태우 씨본 적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이 조작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어제 뉴탐사 방송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강진구 기자도 이거 전문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자, 그렇다면 없잖아요. 강진구 기자는 변희재 대표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하고 강진구 기자는 이미 한 6개월 전에 같이 방송을 했어. 청담동과 태우 씨 가지고.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그때 이 책을 읽었다면서 굉장히 타당하다 논리가. 일정도 관심이 있었는데. 사실 어제 내가 2시간 방송 볼 때는 정유라는 잘 모르고 강진구 기자도 모르고 박대웅 기자 거기는 아예 모르더만. 아예 모르고.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못 해준 거야 독자들에게. 아마 그래서 어제 3만 명도 봤는데 실방으로. 네. 그거를 JTBC가 이 첫 보도를 했을 때 태블릿이 아니라 사무실 PC라고 보도했거든요. 네. 이제 이걸 안 거야 강진구 기자가. 근데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.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